네,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사라장 장영주 씨가 중동의 사막 도시에서 한국의 교향악단과 협연 공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울려 퍼진 K클래식의 선율입니다. 아부다비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올린 활 끝에서 시작된 섬세한 선율이 무대를 휘감습니다. 시벨리우스가 그린 자연의 장대함, 인간의 깊은 내면을 사라장 특유의 카리스마로 표현했습니다. 바이올린 여제 사라장이 이끄는 음악 여행에 관객들은 마냥 빠져들었습니다. You get lost listening to her playing. You get lost in the music and the rhythm. الفرقة كانت وايد متناغمة أو الفايلين كانت رهيبة. 세계적인 한국계 연주자 사라장은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토국 중 한 곳인 아부다비가 직접 초대해 음악 축제 무대에 섰습니다. 아부다비 같이 정말 정말 신기하고요. 정말 다른 도시에서 연주하게 돼서 참 즐거웠어요. 2년 만에 해외 공연에 나선 서울 시향은 수준 높은 연주로 K클래식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미래에 촉망된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저희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알릴 거고요. 서양 음악의 볼모지에서 벗어나 중동의 문화 허브를 꿈꾸는 아부다비는 해마다 세계적인 연주단을 초청해 아부다비 클래식스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